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 일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보다 영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법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영어로 정의하면 How to make a sentence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영법은 실제로 사용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How to use a sentence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 저를 아시나요? 와 같이 말하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Do you know me? 라고 할것 같지만 영어로는 Do I know you? 와 같이 말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아냐고 되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알고 있나요? 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Do you know me?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은 Do I know you?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과 어적과 어순이 같은 핀란드는 70% 이상의 국민이 일상적인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도 1980년도 초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없애고 말하기와 놀이 위주로 수업 방식을 실용적으로 바꾼 후 영어 말하기 세계 3위, 교육 경쟁력 세계 1위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핀란드 영어 교육의 특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하기와 쓰기가 중심이다. 둘째, 수업 시간에 영어로 대화한다. 셋째, 평가는 있지만 점수는 없다. 예전에 회화 학원에 다닐 때 원어민 강사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Can you explain this grammatically?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원어민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That's how we say.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에 적용된 규칙을 영법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민은 다른 사람에게 문법 규칙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영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문장을 접하면 어색함을 느낍니다. 문법 규칙은 몰라도 문법 감각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말을 배울 때 문법 규칙은 잘 모르고 실제 쓰이는 표현 중심으로 습득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문법과 같은 이론보다 실제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문법 지식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사용되는 표현부터 익혀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be on medication, be in a car accident, on my way to work과 같은 표현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이나 규칙을 아는 것은 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문법 규칙보다 표현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단어들의 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말하고 써보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학창시절 영어 시간에 B2 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영어 회화에서 실제로 B2 용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책 속에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Westlife의 Fool Agai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함께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Can't believe that I'm the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바보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번 사랑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 여기서 세 번째 문장, How was I to know?는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표현인데요. B2 용법의 세 번째 규칙인 가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식처럼 외우지 않고, How was I to know?라는 표현을 통째로 익히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즉, 영법을 중심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표에서 왼쪽에 있는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보통 오른쪽과 같이 간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어체 영어의 특징이죠. 해외여행을 할 때도 단어 몇 개만 조합하면 필요한 말들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법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말하면 원어민들은 더 어색하게 느낍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흉내내는 것이 언어습득의 기본입니다. 문법은 필요하지만 용법을 익히고 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구어체 문장을 따라 읽으세요. 영어 소설을 읽을 때도 구어체 표현이 많이 담긴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화 실력이 좋아지고 문법 감각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쓰이는 문장을 익히면 문법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쓰이는 문장을 먼저 익히세요. 표현 중심으로 익히면 문법 감각은 저절로 습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과 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